예쁘게 생겼네. 더 예쁘십니다. 내가? 네, 귀여우세요. 귀여워? 네. 항상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쁜 것보다 귀여운 게 낫다고. 근데 이러고, 언니, 가슴 속에서 누구를 이렇게 못 잊어 있어? 아, 네, 맞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생각나고,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는데, 항상 여기 이제 담아져 있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있잖아. 이 나이가 되니까 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컸고,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못 해줬다는 생각만, 우리 가족들한테 못 해줬다는 그 생각만 지금까지 하고 살았던 것 같아. 지금까지 하고 살았는데, 작년부터 그리고 아마 노트북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유명해. 자식 때리는 걸로. 내가 많이 그렇게 해놨었어. 근데 요즘에 기도를 하다 보면 입구에 우리 아버지가 모셔졌거든. 저분 인생은 어땠을까? 얼마나 비관스러웠을까? 자식들을 놔놓고 가르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오직했으면 술로 일생을 살았을까? 네. 그런 거. 그러면서 우리 오빠도 그러더라고. 우리 오빠도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우리 오빠도 옷공장 하시거든. 좋은 옷 해마다 해드리고 또 만들고 그러면 그 생각이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모르겠어. 또 막상 계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한 번도 애교 떨어보지 못한 딸. 그냥 그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덤빌센가. 그냥 막 내 아버지는 싫어. 내 아버지는 싫어. 나무 아버지는 술도 안 먹고 안 때리는데 내 아버지는 항상 집을 공포스럽게 했어. 그러면서 참 많이 원망하셨나 봐요. 많이 원망했어. 많이 원망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보고 크다 보니까 사랑이 늘 그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랑은 누가 채워주는 사랑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초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진 삶이었다고 생각할까? 그런 느낌. 저도 막 그래도 표현도 못하고 같이 좀 표현이라도 했었으면은 이렇게 속상하진 않았을 텐데 저도 마음 먹은 대로 겉으로 잘 애교나 이런 게 없어서 저도 표현 못했던 게 되게 많이 마음에 더 남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어. 많이 보고 싶고 그냥 건강하게 놔준 자체만 그냥 내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 그냥 가난한 집 딸 그게 싫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손모시마 그냥 나는 일이 어렸을 때부터 일 그러니까 그냥 일을 먼저 배웠던 것 같아. 그냥 노는 것보다 그런 무게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원망을 했는데 요즘에 가슴 속에서 아버지를 많이 찾아요. 솔직히 그냥 그래서 좋은 음식만 누가 손님들이 다 말은 못하지만 막 전복 보낸 손님도 있고 소고기 보낸 손님들도 있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보낸 손님들한테 오늘 고맙다 인사를 하지만은 참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올려놔. 뭐 낙지 같은 것도 언니를 보니까 더 많이 아버지가 그립고 생각나세요? 진짜로 잘못한 게 그냥 한 번만 그냥 한 번씩 묘에 가면 지금이야 아버지 사랑해요 하고 오지만은 그때는 그 묘에서도 마지막 내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아버지가 잘 가라 언제 올 거야 하고 물어봤을 때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갈게요가 아니라 등 딱 돌리면서 저 안 와요. 다시는 안 와요. 그리고 그게 내 마지막 우리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마루 앉아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차라리
다음에 올게 하고 인사했더라면 그쵸. 가슴에서 이 몽오리가 안 졌을 텐데 미안한 게 남아 그때도 그리고 미안한 감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평생을 당신 때문에 나는 고생하고 살아 당신 때문에 당신이 준 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도 아프게 살고 그냥 형제들이 다 힘들게 사니까 그 아픈 내 목, 또 내 목이 대단한 거지. 그다 보니까 원망을 했는데 건강할 때 내가 몸을 헤쳐놓고 애 아버지한테 그랬을까 그런 후에 맞아. 근데 보고 싶어요. 저도 생각나고 보고 싶고 조금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이라도 좀 더 표현했었으면 지금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많이 보고 싶네. 네, 많이 보고 싶어요. 아니다,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 아, 저는 아버지 아니 남자친구. 뭐? 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친구라고? 네. 언니 유부녀잖아. 아, 근데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럼 나는 언니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아, 네, 저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럼 나 혼자 수용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정말 잘못 본 거야 그냥? 뭐야? 아 씨발 뭐야 씨발 가시는데 그럼 나 그 언니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울고 네. 나는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어 온 거야? 그럼 내가 정말 잘못 보고 있네 지금 그치? 야 가! 야 가! 쪽팔려 다음에 잘 봐줄게 그냥 가라 오늘은